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용병들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적진을 향해 전우들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하고자 날아가는 신은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티안티에 슈아슈아. 안녕하세요, 유쾌한 씨입니다. 오늘의 추억스러운 게임은 에어리어 88입니다. 출시일은 1989년이고 캡콤에서 개발하고 유통한 횡스크롤 슈팅 게임입니다. 당시에 알타입과 함께 횡스크롤 슈팅 게임의 명작으로 유명했던 작품입니다. 이 에어리어 88은 애니메이션으로 더욱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 당시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남자들의 로망인 파일럿에 대한 꿈과 희망을 안겨준 작품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게다가 용병이라는 흥미로운 스토리로 인하여 상당히 인기를 끌었던 만화였습니다. 보통 만화 원작을 게임화하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었지만 이 에어리어 88은 게임으로서도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원작인 만화를 보지 않고서도 게임은 충분한 재미를 주었습니다. 이 게임의 특징은 용병이라는 주인공의 특성상 게임상의 적들을 물리치면 돈으로 환산이 되어 자금이 됩니다. 이렇게 모은 돈으로 한 스테이지가 끝나고 무대로 돌아가 새로운 무기를 살 수 있고 기체의 HP를 업그레이드 할 수 있고 방음막도 살 수 있는 등 만화 원작에서도 있었던 상점이 존재합니다. 밸런스를 맞춰가며 장비를 구입하고 업그레이드를 해야지만 다음 스테이지에서 조금 더 유리한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 이 게임에는 3명의 플레이어가 등장합니다. 첫째로 카자마 신, 국적은 일본이고 탑승기는 F-20, 에어리어 88에서 최고의 격투율을 자랑합니다. 그가 조종하는 타이거 샤크는 대지 대공 공격에서 모두 우월합니다. 두번째로 미키 사이먼, 국적은 미국이고 탑승기는 F-14, 전 미국 해군의 엘리트 파일럿이고 공중전이 특기이며 톰캣을 자신의 손발처럼 조종합니다. 세 번째로 그레그 게이츠, 국적은 덴마크이고 탑승기는 A10, 유럽을 두루 돌아다니는 파수꾼을 했었습니다. 썬더볼트2에 타서 지상 공격을 특기로 합니다. 에어리어 88은 슈퍼 패미콘판으로도 이식이 되었습니다. 슈퍼 패미콘판은 아케이드판과는 조금 다르게 등장하는 기체도 더 많고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며 모은 돈으로 기체를 구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오히려 아케이드판보다 더 재미있다는 게이머들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아케이드판의 에어리어 88이 더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에어리어 88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에어리어 88 OVA판을 초등학교 때 본 기억이 있습니다. 총 3편으로 이루어졌었고 그 당시 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들끼리 모여서 3편을 몰아서 봤던 추억이 있습니다. 아마 비디오 테이프를 몇 번이고 돌려봤던 생각이 나네요. 그만큼 이 에어리어 88이라는 만화는 저에게는 정말 감동적이고 재미있고 슬프게 봤던 만화입니다. 특히나 마지막 부분에 모든 용병들이 집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다시 적진을 향해 전우들과 함께 죽음을 같이 하고자 날아가는 신은 지금도 잊지 못할 정도로 강렬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에어리어 88은 KBS 1TV에서 1989년 6월 5일과 6일 현충일에 2부에 걸쳐 지옥의 외인 부대라는 제목으로 방영이 되었습니다. 방영 당시 아이들은 학교에서 야 너도 그 만화 봤냐? 라고 할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부분은 편집당하고 마지막 부분도 내용이 이상하게 끝나는 바람에 다음 편은 언제 나오냐는 항의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990년에 KBS는 대단한 인기에 놀라 재방송을 해주었고 이후 삭제된 장면을 복원하여 전체를 재더빙하여 DVD로 국내에 발매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에어리어 88을 아직 못 보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꼭 이번 기회에 한번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추억 소환 게임은 에어리어 88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